오랫전 인간과 괴물 두 종족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어느 날 두 종족 간의 정쟁이 발발했습니다. 길고 긴 싸움 끝에 인간이 승리했어요. 그들은 마법 주문을 이용하여 괴물들을 땅속에 봉인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전설에 따르면 산에 오른 이는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요 전설의 게임 드디어 해보려고 합니다. 휴지 채널에서 종종 등장을 했었던 샌즈인데 정작 제가 샌즈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도저히 샌즈는 못 참겠습니다. 요건 못 참아. 아,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다 플레이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겠죠? 스포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아, 여러분들 처음 본다는 느낌으로 저랑 같이 샌즈 만나러 가봅시다. 떨어진 인간의 이름, 떨어진 주인공 이름이 차란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난 휴라로 간다. 휴라. 와, 드디어 와, 샌즈를 제가 직접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모았군요. 왜 이렇게 애가 좀 띠빵하게 생겼냐? 일단 여기로 가봅시다. 여기는 뭐야? 어? 웬 꽃이? 반가워. 내 이름은 플라위. 노란 꽃 플라위야. 너희 지하세계는 처음인가 보구나. 이런, 정말 정신없겠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누군가 알려줘야겠는데. 작고 힘없는 나라도 알려줘야겠네. 아하, 준비됐어? 그럼 간다이. 뭐 튜토리얼 NPC 같은 느낌인가요? 상당히 좀 친절한 녀석이군요. 어? 하트 모양이 보이지? 저게 네 영혼이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이걸로 이제 무빙해가지고 막 피하는 거잖아. 오케이. 네 영혼은 약하지만 레벨을 많이 올리면 강해질 수 있어. 바로 러브지 물론 LOVE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내가 좀 나눠줄게. 여기 지하의 세계에선 러브를 말이지 작고 하얀 친절 알갱이로 서로 나누지. 준비됐어? 자, 움직여. 오케이, 진저를 받아봅시다. 멍청하긴. 어쩐지 너 생긴 게 뭔가 착한 척 하는 것 같긴 했어. 상당히 좀 친절한 녀석이군요. 이 세상에선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야. 누가 이런 개를 내다버리겠어. 나쁜 놈이군요. 노노노노노노노노. 잠깐만, 잠깐만. 어? 어? 뭐죠? 띠용? 어? 설마? 어? 어머, 나쁜 생물이구나. 이 순수하고 가여운 아이를 괴롭히다니 말이야. 내 이름은 토리엘. 페어를 관리하는 자란다. 오, 굉장히 좀 푸근한 느낌이 느껴지는 게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리 오렴. 지하를 구경시켜줄게. 이쪽이란다. 어? 잠깐만. 어, 외로워. 안 그래도 굉장히 외로웠는데 이거를 뭐 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이건 뭐야? 페어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솟아오르니 당신의 의지도 솟아오른다. 어. 아, 세이브. 오케이. 새로운 집에 온 걸 환영한단다, 착한 아가야. 페어에서 지내는 법에 대해 가르쳐줄게. 뚠뚠. 어? 어? 비밀번호 키 같은 거구나. 두려움 없는 자 앞으로 나아가라. 용기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둘 다 가운데 길로 가지 말라. 근데 여기는 아까 그 꽃도 그렇고 말이죠.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또. 오케이. 자, 지금 뭐 튜토리얼 같은 느낌인가 보네요. 계속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두루두루두루. 어머? 프로기시 당신을 공격했다. 아, 여기 뭐 포켓몬 마냥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는 느낌인가 보군요. 어, 뭐야? 어? 이게 퍼즐이야. 자, 내 손을 잡아보렴. 토리엘 씨 따라가면 안 됩니까? 계속? 저 그냥 안내 좀 해주세요. 예.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단다, 아가야. 하지만 내게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해야겠구나. 이 방의 끝까지 혼자서 걸어가 줬으면 해. 나를 용서해주렴. 뭐야, 갑자기? 저기요,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초반에 좀 친절하다 했더니만 믿을 놈 하나 없어. 어라? 아까 힌트가 뭐였죠? 어?
안녕, 걱정하지 마렴. 아가야, 널 떠나지 않았단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한 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야. 너의 자리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 당신이 뭔데 날 평가해? 이 휴대전화를 줄게. 오, 뭐야, 휴대폰도 있어? 문명은 되게 많이 발달한 세계인가 보네요. 완전히 뭐 판타지 세계는 아닌가 봐. 따르릉, 여보세요, 토리엘이란다.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로 따르릉, 여보세요, 토리엘이란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 전화한 건 아니고 시나몬과 버터스카치 중 어떤 게 더 좋... 아, 진리는 시나몬이지. 네 개의 회색 바위 중 세 개는 밀어주길 바라고 있다. 구독. 오케이, 갑니다. 여기는 또 무슨 함정이 있을까요? 자기가 물 밟지 마시오. 자, 여기 끝에 가서 뭐였지?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여기 가서 이쪽으로 가서 끝으로 가서 붙어서 탈출! 됐어. 이 유령은 또 뭐야? 아직 안 갔나? 뭐야, 자는 척 하고 있어? 저씨 나와! 냅스타 블록이 나타났다. 너 뭐하는 놈이냐? 이 괴물은 유머 감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아, 난 너무 재밌어. 무빙 샤샤샤샤. 오, 이거 은근히 컨트롤 게임이네. 죽어. 어머, 지금 정말 여기 채울 기분이 아니야. 미안. 뭔데? 어림도 없지. 죽어라. 느그야. 어머. 눈물이? 눈물 어택. 아야, 엑토플라즘의 희미한 냄새가 방을 가득 채운다. 괜찮아 임마. 괜찮아? 그럼 더 맞아. 더 맞자. 또또또또또또또. 아야, 이런, 이거나 먹어. 한 방만 더. 킬막 중. 어머머머머머머머. 눈물 어택. 샤샤샤샤. 어림도 없지. 마지막 파이널 어택. 죽어라. 나이스. 유령은 죽일 수 없다는 거 알지요? 우린 애초에 몸이 없는 것들이잖아. 하하. 뭐야? 네가 날 이긴 걸로 치자. 이거 지금 얘 나름대로는 개그라고 하는 거죠? 뭐니? 이겼는데 왜 경험치를 1을 잃어요? 웃기네 이거 게임. 바깥으로 나가요. 넌 뭐니? 스위치가 있다 누르시겠습니까? 엄마가 이런 거 막 누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읽게 된다면 파란 스위치를 누르시오. 파란색을 먼저. 파란색을 눌렀더니 예스. 뭐야, 눌렀잖아요. 눌렀잖아! 아니 뭐야, 파란 스위치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니 로야? 요런 패턴. I got it. 나 이해했어. 감 잡았어. 확인. 이런,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니 아가? 다쳤니? 자자자자, 내가 치료해주마. 너를 이렇게 오래 내버려두면 안 됐었어. 이런,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구나. 이리 오렴 아가야. 저 냄새를 맡았니? 놀랐지? 버터스카치 시나몬 파이란다. 여기에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집이 생겼어요 여러분. 네. 자,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단다. 선물? 바로 이거야. 따라오렴 아가. 너의 방이란다. 아니 뭐죠? 저한테 너무 친절한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생긴 저의 방? 어쨌든 뭐, 잠잘 때가 생겼으니 개꿀이군요.
이건 토리엘의 일기장이네요? 뭐죠? 왜 해골에게 친구가 필요할까? 해골이면 설마 샌즈? 샌즈 좀 보여줘. 샌즈 보려고 이 게임 하는 거란 말이야. 어, 여기 계셨군요. 아, 벌써 일어났구나. 어, 진짜 엄마인데요, 이거는? 조금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난 항상 선생님이 되고 싶었단다. 네가 이곳에서 살겠다니 아주 기쁘구나. 아, 하고 싶은 말 있었지? 뭐니? 집에 가는 방법이 뭘까요? 뭐? 여기가 이제 여기가 네 집이란다. 들어올 땐 네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라고 이 자식아. 나가는 법 좀 알려달라고요. 어, 이거 진짜 이악물고 무시하시네 이분. 정말 느리게 똥남이야. 달팽이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 재밌지. 아, 무시하지 말라고요. 와, 엄청난데? 저 있을까? 잠깐만요. 이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 집에 돌아가는 법을 알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니? 우리 앞에는 폐허의 끝자락이 있단다. 지하 세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지. 그 문을 부숴버릴 거야. 다시는 아무도 나갈 수 없게. 이제 착하게 위층으로 올라가거라. 저 아줌마 뭐래요 방금? 이곳으로 떨어지는 인간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맞지. 보고 또 보았어. 들어와서 나가려다 죽어. 그자 아스고어가 널 죽일 거야. 널 지키려는 것 뿐이란다. 알겠니? 어, 뭐야, 약간 사이코패스 같아. 네 방으로 돌아가렴. 어림도 없지. 응, 어림도 없어. 나갈 거야. 막으려고 하지 마. 마지막 경고야. 그렇게 떠나고 싶니? 다른 이들과 똑같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증명해버려. 살아남을 정도로 네가 강하다는 걸 말이야. 오! 오! 뭐야? 뜬금없는 토리엘과의 바토? 토리엘이 길을 막아섰다. 대화로 한번 풀어봅시다. 아, 근데 생각이 안 났네요. 집 갈 거야! 패턴 뭐야? 아파. 에라이. 와, 피 겁나 많네. 시작부터 보스전 뭔데? 뭐. 와! 나주. 어, 마법 공격이요? 에라이. 우와! 뭐랄까? 야, 이 게임 은근히 어렵다. 정신이 없네. 갑자기 맵이 커졌어. 오, 점점 패턴이 빡세지는데. 예예. 아야. 파이 먹어야겠다. 야미. 오호호. 와, 이거 정신을 못 차리겠네. 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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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깰 수 있겠지? 아, 못 깨나 설마? 아. 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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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빠르게 무빙. 죽어라. 와! 토릴은 당신과 거리를 둔다. 아, 어, 얘 빡센데? 아, 피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죽어라! 좀 와우! 컷컷 한방 컷! 내 생각보다 강하구나. 잘 들으렴 아가. 그러게, 저 집 간다니까요. 예? 내 앞길을 막지 말라고요. 이 문으로 나가면 최대한 멀리 걸어나가렴. 그럼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아스코어, 아스코어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말렴. 그 자의 계획이 성공해선 안 돼.
적하게 살아야 한다. 알겠지, 아가? 뭐야, 좀 무서워. 헐. 헐. 다 안 그랬어요? 내가 한 거요? 야반데? 아니, 제 앞길을 막으시길래 그냥 저는 비키라고 말씀드린 것 뿐인데. 이 뭐야?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어? 아, 왠지 이 녀석이 굉장히 나쁜 녀석일 것 같거든요. 이히히. 네 선택에 만족했길 바래. 어차피 돌아가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 세상에서 죽거나 죽이거나야. 그 늙어 빠진 년은 규칙을 깰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너 같은 인간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했어. 얘야말로 사이코패스네. 그러면 진짜 토리엘이 사실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참 멍청하기도 해라. 와, 저 식물놈 저거 가위로 다 쓱싹 해버리고 싶네. 뭐야? 어더테일. 설마 이게 인트로냐 파트 1이냐? 다음 시간에 계속.